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는 13일 미중 갈등 속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을 향해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중국 경제에서는 번영을 누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나이 교수는 이날 재단법인 여시제가 주최한 G0 시대의 국제질서와 미국의 역할 웨비나에서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은 3만 피트 내지는 화성으로부터 내다보는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한국은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다, 안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중국이라는 대국이 있고 일본은 한국보다 큰 나라다. 한국이 가져갈 적절한 전략은 좀 더 거리가 있는 큰 나라로 가서 힘을 빌려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옆에 있는 나라와 거리를 두고 멀리 있는 동맹국으로 힘을 빌려온다면 독립성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보호이고 보험이라며 그렇다고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중국 경제로부터 번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리더십에서 실패했다며 코로나19 문제를 심각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오히려 남을 탓했다. 리더십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필요한 글로벌 리더십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한국은 주변 국가들에게 모범적 사례를 기록했다며 민주주의 확립과 팬데믹에서도 한국은 모범적 국가다. G2와 관련해서 미중이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 역할하지만 유럽 한국도 좋은 모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프트 파워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 교수는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 등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힘인 하드 파워에 대응하는 소프트 파워 개념을 처음 창시한 석학입니다. 강제력보다는 매력을 통해 명령이 아닌 자발적 동의에 의해 얻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대외 정책에서 국익이 강조되고 있지만 도덕성 역시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이 교수는 대외 정책에서 도덕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냉소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국익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며 도덕적 가치도 중요하다. 도덕은 국익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국가와 협력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국익을 광범위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미국 국민을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길을 찾는다. 이는 각각의 국민 지지를 얻는 방법이라며 다른 나라 적으로 만들어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사람들이 가진 관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리더십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과 관련해 후진국이나 경제적으로 낮은 국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정도의 액션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의 4% 정도 할애해 후진국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이 교수는 1945년 이후 집권한 미국 대통령 14명의 도덕적 정책을 연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위 25%에 포함됐으며 가장 비도덕적인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중관계에 대해선 협력이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서 라이벌 경쟁이 있어야 한다며 기후변화나 팬데믹 상황은 어느 국가 혼자 해결할 수 없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작은 섬에 무엇인가를 설치하거나 공해에서 뭔가를 한다면 국제법 위반 사항으로 항행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주의 전략에 대해선 김일성 3대가 세습되는데 북한에서는 평화주의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기록이 없다며 평화주의를 추진한 결과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반도 전체에 좋은 평화주의일지는 자신할 수 없다. 고모부와 이복 형제 등을 암살한다면 평화주의 라벨을 붙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